어머니 보세요. 이 아이들은 지금 두 아이들이 거의 비슷하게 읽었거든요. 어머니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읽고, 여기 보면 몇 문단이냐, 그 다음 단락의 중심이 뭐냐, 중심어가 뭐냐, 무슨 형식으로 되어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되면은, 이거를 말로 표현도 하게 되고, 글로 쓰고, 그렇게 해서 원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독서 원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2분에 읽었던 이 글을 1분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것인지 먼저 영어 선생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여기서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뭘 먹었을까요? 네. 시작! 응? 캔디. 캔디. 그러면 이제 나 선생님 따라해봐. I eat candy. Very good.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1번.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2단계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2단계. 오, 잘했어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2단계만 먼저 쓸게. 자,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영어라는 것은 영어로 English라고 해요. English. 자, 여기다 선생님 단어를 줄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3단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너라는 것은 you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한다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공부한다. study가. 자, 이렇게 단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겠죠? 왜냐면 2단계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여기 밑에다가 단어만 이렇게 집어 넣으세요. 그치?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미진이도 영어를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소연을 한번 써봐. 자, 여기다가 단어, 요 세 개의 단어를 넣기만 하면 문장이 됩니다. 어머님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자, 했나요? 자, 서영이하고 수민이하고 동시에 대답해 보세요. 알겠죠? 자, 어떤 거 먼저 하면 좋겠어? 지우개? 어, 지우세요. 어머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수민아, 서영아. 자, 먼저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동작이 있네. 그렇지. study. 자, 마지막으로. English. Very good.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미진이도 선생님이 미진이에게 you study English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됐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즉, 우리 친구들이 2단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기초를 들어가면요. 2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을 참 많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주어동사와 우리 오늘 한번 익혀봤고요. 한 장 넘겨볼까요? 자, 한 장 넘겨보면요. 주어동사 what에 어떻게 됐죠? 뭔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렇죠? 자, 즉 여러분이 혹시 유카 원칙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7살부터 초등학교 5학년 2000주니까요. 5학년까지 지금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 순차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수업 진행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 수학은요, 일단 본 수업 외에 별도로 나가는 수업이에요. 그렇지만 창의 수학이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사고를 좀 열어주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본 수업은 물론 아이들이 수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규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아이들이 점점 머리가 고착화되고 정형화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창의 수학은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늘 저는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창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아, 준이야. 오늘 선생님이 삼각형하고 사각형, 그 다음에 성량계기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물어볼게요. 삼각형이 뭐라고 생각해요? 삼각형은 세 개의 반을 가지고 세 개의 꼭짝을 가진 그런 의미라고. 우와, 네, 오, 정확해요. 자, 우리 이름이 서영이야? 서영이가 누구야? 어, 수민이? 어, 수민아. 삼각형이 뭐라고 생각해? 세 변과 세 곡점이 이루어지니까, 오, 정확해요. 자, 우리 앞에서 둘이 지금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영이는 사각형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아무 데로만 대답하지. 오, 내 변 얘기 나왔고, 내 곡점 얘기 나왔어요. 그쵸? 오, 알고 있어요. 미진아! 자, 미진이 지금 7살이에요, 참고로. 사각형이란 걸 몰라요. 미진이 네모 알아야 네모? 네모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그러면 주변에 지금 네모 모양 한번 찾아볼래요? 네모 모양 어딨지? 이거! 어, 그래요. 이것도 네모 모양이죠. 맞아요. 네모가 바로 사각형이에요. 자, 아이들마다 당연히 이렇게 수준별로 다르게 수업을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삼각형과 사각형을 그냥 보지 못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이게 뭐지요? 성량계를 이용해서 뭔가 좀 도형을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이전에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의 글씨를 다 알고 있지만 미진이가 아직 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어머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첫 페이지에 보면 벌써 지금 준이 어머니 하고 계시네요. 첫 페이지에 보면은 삼각형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해보세요. 사각형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해보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자, 지금 정의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건 다 쏟아내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건 다 적어주세요. 자, 미진이는 지금 글씨를 잘 모르면 내 그림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자, 우리 서영이랑 지금 수민 한번 연필로 들고 삼각형이 뭔지 사각형이 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준이 벌써 다 쓰고 있어요. 자, 어머님들도 제가 발표를 시킬 거기 때문에 네, 빠지지 않게 주셔야 돼요. 어머님 한번 발표. 수민이 어머님이 어느 분이시죠? 네, 한번 길게 쓰셨어요. 읽어봐 주시면. 세 변의 길이가 같거나 다른 점을 가진 것. 삼각형에는 직각 삼각형이나 두 변의 길이가 같거나 다른 삼각형. 오, 정확하게 써주셔서 되게 종류를 다양하게 두 변이 같은 삼각형도 있고 다른 삼각형도 있고 이런 디테일하게 좀 적어주셨네요. 자, 우리 7살의 마인드가 좀 궁금하네요. 삼각형 어떻게 표현했어요, 미진이? 이렇게 했어요. 아, 네. 오, 여러 가지 도형인데 삼각형이 있긴 있어요. 잘했어요. 자, 좋아요. 나름대로 정의를 했기는 사실은요, 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을 좀 화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은 정의 부분에 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성량계비를 모두 다 받으셨죠? 자, 이 받은 성량계비를 가지고 세 가지 다른 모양의 삼각형을 지금 워밍업 작업 중이에요. 세 가지 다른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직접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보고요. 그 만든 모양을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문제 1번에 나와있는 성량계를 이용해서 다른 모양의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들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 여러 가지.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두 개 더 만들어 보세요. 오, 잘하고 있어요. 오, 제 삼각형 두 개 붙이기도 했어요. 자, 우리 준이 지금 다 그렸죠, 그죠? 다 만든 거죠? 자, 준이야, 준이가 일어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준이야? 아,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줄까요? 준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해보세요. 이건 뭐예요? 정삼각형. 오, 이거는요?
오, 예각삼각형이요. 나름 전문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얘는요? 직각삼각형이요. 네,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지금 다양하게 준이가 만들었어요. 잘했고요.